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저희가 좀 특별한 걸 하죠. 네. 네. GV710 2.2 디젤하고 네. X3 20D 디젤. 네. 20D 네. 디젤. 아, 이게 지금 한 2만 정도 타시나요? 지금 정확히 2만 8천 정도 탔습니다. 2만 8천? 네. 저희가 디젤은 아무래도 진동과 소음 부분을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네. 그거를 아주 과학적인 방법으로 테스트를 하려고 합니다. 아, 네. 오늘 준비한 준비물. 네. 오늘 준비한 준비물. 네. 이겁니다. 들어보십시오. 뭡니까? 진짜 저희 할머니가 네. 한 번씩 기침 많이 하실 때 네. 한 스푼씩 드시던 지금 보기 힘든 그런 건데 이걸 네, 어떻게 오늘의 테스트 방법은 네. 엔진 위에 용각선을 한 스푼 올려놓고 네. 예, 그 떨림 미세한 떨림을 한번 카메라에 담아서 이제 많은 분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네. 예, 재미긴 하지만 또 이걸로 또 이렇게 우회적으로 좀 표현이 되지 않을까요? 그죠. 아무래도 이제 엔진 진동 같은 면에서는 확실히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맞겠죠? 네. 오늘 만약 이 차가 이기면 네. 이걸 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저희 할머니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엔진 테스트. 네. 네. 가보겠습니다. 네. 아주. 아. 그러면. 시동 켜보겠습니다. 네. 엑셀을 밟을 때는 오히려 더 안 흔들리는 것 같아요. 아. 처음에는 오히려 시동 딱 걸 때는 되게 약간 물방울 흐르듯이 되게 흘렀는데 네. 오히려 엑셀을 밟을 때는 오히려 진동이 더 없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 그럼 이제 GV70으로 네, GV70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GV70 용각선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같이 깎아서 잠깐만, 어디 할까요? 이것도 사실 이거 옆에서 보면은 네. 얘도 기울어져 있네, 네, 살짝? 옆에서 보면 그래. 그러네. 아, 그럼.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뭐. 네, 해야죠. 네, 놀 데가 없는데. 이거 잊지 마세요. 네. 아. 네, 시동 한 번. 네. 네, 켜주세요. 네. 네. 생각보다 근데 이 차가 더 안 퍼지는 느낌인데요? 오. 네. 밟을 때는 확실히 얘가 더 많이 퍼지네요. 네, 확실히 밟을 때는 얘가 더 많이 퍼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동 시에는 오히려 얘가 더 이 경사가 살짝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게 엔진이 좀 네. 네, 엔진이 살짝 눕혀 있는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좀 더 안 퍼지는 느낌이었는데 아까 이제 악셀링을 해 보니까 얘가 훨씬 더 많이 좀 악셀링 할 때는 많이 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 GV70이 네, GV70이 결과를 만족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X3가 더 괜찮은 것 같아서 만족합니다. 아니 뭐가 괜찮아요? 얘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도 훨씬 더 움직임이 아니 지금 제 기분에는 제가 이긴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밟을 때 달릴 네. 때는 진동은 덜 하잖아요 디젤 차들이. 아 그렇죠 네, 냉간 시에 공회전 시에 진동이 더 중요한 건데 그 그냥 시동 때나 그때는 네. 이 용각선으로 보아하면은 더 진동이 더 적은 걸로 보여요. 보이긴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 기세 그대로 네. 이제 엔진룸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네. 엔진룸 소리? 네, 엔진룸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네. 네, 지금 이제 현재 GV70 먼저 엔진 사운드를 한번 들려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쪽.
그럼 이제 X3 엔진 사운드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엔진 룸을 닫았을 때는 제 생각에는 X3가 좀 더 조용한 것 같은데 네. 엔진 룸을 열었을 때는 X3가 좀 더 소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이거 혹시 하신 거 아니죠? 아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구매해서 이거 X3는 원래 이게 방음이 없어가지고 네. 제가 인터넷에서 구매해서 장착을 했습니다. 이거 오늘 할 줄 알고. 아 근데 이게 제가 했는데 진짜 솔직히 큰 차이 없어요. 아 반칙이야 이거. 이게 그냥 감성 마력이듯이 그냥 아 이게 좀 달려있으면 좀 조용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아, 그러니까 이거 이게 열기 전에는 이게 더 조용했죠. 아니 그건 진짜 전혀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이렇게 반칙. 아니 솔직히 이게 남이 7천만 원짜리 차인데 네. 세차장에서 딱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원래... 너무 휑해 보여가지고. 아 근데 사실 요 효과가 있나요? 방음제. 아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느끼는 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실내 차에 탔을 때? 네. 근데 이게 X3랑 뭐 막 3는 없는데 리얼 X3M으로는 들어가더라고요 또. 아... X3M에는 들어가 있는데 이 그냥 X3 일반 모델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얘랑 얘 둘 다 한 네. 거예요? 어 네 이렇게 그냥 같이 세트입니다. 얼마입니까? 이거 제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89,000원 정도에 배송비 포함해서 구매했습니다. 본인이 네 제가 직접 한 거고요. 만족해요? 가격대 솔직히 아, 말씀드렸지만 안 해도 되는 건데 진짜로 이게 전혀 소음이랑은 그런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말씀드렸지만 세차장을 갔을 때 열었는데 이게 철판만 있으면 너무 좀 보기가 안 좋아서 제가 이게 그냥 그래도 달려있다 그냥 티내려고 정리하자면은 얘를 본넷 열기 전에는 얘가 더 조용했는데 열고 나니까 얘가 더 시끄러워. 네. 엔진에 관련된 이슈는 여기까지 하고. 네. 뭐 나머지 분들은 시청자분들이 판단하면 될 것 같고. 네. 저희가 또 아까 만나자마자 또 뒷좌석하고 트렁크를 좀 상세하게. 네. 그럼 한번 타서. 네. 트렁크 공간이랑 그런 것 좀.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트렁크에 왔습니다. 네. 예, 그 추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일단 네. GV70은 네. 제가 이제 수치상으로는 이게 이 깊이가 네. 94cm 네. 그리고 이 좁은 곳, 이 바퀴 휠하우스 커버가 나와 있는 쪽이 102cm 네. 이 넓은, 더 넓은 쪽이 130cm고요 네. 근데 딱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는 네. 생각보다 X3보다는 되게 많이 좁아 보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센치를 쟀을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근데 대신 얘는 아무래도 이제 약간 쿠페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높은 걸 시키기에는 아마 좀 힘들 것 같아요. SUV로서는. 그렇죠. 그럴 네. 수도 있죠. 확실히 그런 차이가 좀 많이 날 것 같고. 그리고 이 휠하우스 부분이 네. 이 뎁스의 한 3분의 2는 차지하는 네. 3분의 2는 차지해서 뭐 골프장에서 제 생각에 골프장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게 앞에 리클라이닝 하지 않는 이상. 그럼 우리 X3 한번 네. 간단히 볼까요? 네, 이 차는 확실히 정통적인 그냥 SUV다 보니까 뭐 휠하우스라든지 그런 게 없어서 솔직히 SUV 목적성으로서 보면은 아무래도 뭐 높은 짐이라든지 네. 많은 짐이라든지 그런 걸 좀 실을 일도 있으실 텐데 네. 그런 걸로 따지면은 그래도 좀 X3가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후치로 저희가 뭐 100%는 아니지만 네. 수치로 쟀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죠? 아까 이제 수치로 쟀을 때는 네. 이 깊이 같은 경우에 X3가 98cm 네. 이제 폭이 얘는 111cm 네. 그래서 보시면은 얘가 깊이로는 한 4cm 정도 더 깊고요. 네. 폭도 그 이제 넓은 곳 말고 그냥 아까 그 휠하우스 네. 기준으로 하면은 얘가 9cm가 더 옆으로 더 넓은 편입니다. 어허, 폭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또 이제 SUV니까 뒷좌석 한번 가야죠. 네, 저 네, 한번 가시죠. GV70으로 한번 타보죠. 네, 지금 저희 이제 2열 좌석에 탔는데요. 2열 시트는 아까 저희가 수치로 쟀을 때 이 의자의 시트의 그 길이가 46cm, 이
뒷좌석 여기 끝부터 이쪽 끝까지 길이가 폭이 127cm 네. 그리고 이 바닥에서 네. 여기 높이까지가 34cm였는데요. 네. 뭐 일단 앉았을 때는 이 근데 각도 자체가 이제 GV70이 좀 더 리클라인이 더 뒤로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앉는 건 더 편한 것 같아요. 아 X3도 리클라이닝이 되나요? 네 X3도 리클라이닝 기능이 되죠. 아 X5도 안 되는? 네 X5가 안 되는데 X3는 돼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X3를 사셔야 돼요. 아 그러네. 네. 오오. 근데 확실히 얘는 좀 더 이제 전고가 차 자체가 이제 쿠페형이다 보니까 이쪽이 좀 낮아서 제 키가 171.8 뭐 그 하여튼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이게 조금 더 크신 분이 타시면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위에가. 그리고 이게 의자를 최대한 뒤로 높여놓으니까 오히려 더 답답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시야가 이쪽 C필러 쪽에 그냥 가려서 그런 단점은 좀 있는 것 같은데 무릎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원래 운전하는 포지션대로 지금 앞에 포지션을 해놨는데 아까 제가 주먹으로 쟀을 때는 얘는 이제 진짜 두 개가 거의 꺾이듯이 들어가고 제 같은 경우에는 두 개하고 반 주먹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아, X3가 오히려 여유가 있네. 네, 오히려 2열 같은 그냥 그 거주 공간으로서는 X3가 조금 더 넓은 것 같아요. 네, 대신 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시트가 좀 더 X3 그 가죽보다는 더 이렇게 컬팅도 들어가 있고 좀 더 좋아 보이고 그리고 뭐 진짜 뭐 독일 차들은 거의 2억 가서나 있는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다는. 이거는 이 가격에서 2열에 통풍 들어가는 거는 자 국산차 말고는 없지 않나. 얘도 사실 옵션이에요. 네. 네. 근데 이제 깡통은 없습니다. 네. 근데 그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전 그건 좀 칭찬할 만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 이 무릎 깊이가 얘가 한 2cm인가 4cm가 네. 얘가 2cm가 더 긴데. 네, 그거에 대해 차이점은 못 느끼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은 허벅지가 솔직히 이 시트가 좀 위로 살짝 올라오면서 전 이 꺾이는 부분 이쪽에 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2cm가 길든 작든 어차피 안 끼니까 이 길이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앉은 큰 차이 없다. 네, 큰 차이가 없다. 또 지금 또 보이는 게 같은 파선인데 얘는 좀 좁아요. 이 폭이. 이거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X3는 제가 봤을 때 2열 앉으면 한 여기 이 정도부터 여기까지 한데 더 많이 넓거든요. 아, 몇 센치가 훨씬 더. 네. 그리고 패선 자체도 2열 머리 위까지 오는데 얘는 여기서 좀 끝나 있고. 그래서 네, 개방감 자체는 X3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옵션은 당연히 얘가 더 좋고. 탁자감은 어떠십니까? 시트가 얘가 확실히 조금 더 X3보다는 말랑말랑한 것 같아요. 나파가죽인데? 네. 말랑말랑하다고. 근데 BM 시트 자체가 저는 전부 다 뭐가 됐든 간에 좀 더 약간 딱딱하지 않나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5시리즈를 시승해 볼 때도 5시리즈가 더 위에 이제 상위 등급의 나파가죽이 들어갔는데도 걔는 좀 딱딱했거든요. 근데 얘는 그래도 좀 말랑말랑한 것 같아요. X3. 네. X3 2열에 왔습니다. 네. 불편해 보이시는데 지금 허리. 그러니까 뭐 안락하다 이건 아닌데 네. 그래도 이 정도면 편한 것 같습니다. 진짜 2열에 이 정도면 편하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선이 이렇게 제가 딱 앉았을 때 제 시야에서 GV70은 거의 한 이 정도까지 가려졌었는데 얘는 훨씬 더 넓다. 넓고 네 머리 위도 보시면은 얘가 훨씬 더 뒤로 많이 와 있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얘는 뒤로 안전 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금 제일 많이 젖힌 겁니다. 그거밖에 안 되나요? 아쉽지만 이거밖에 안 되는 것 같네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미끌미끌해 보이는데. 근데 이게 미끌미끌한 이유가 이건 제가 가죽 왁스를 좀 발라서 좀 미끌미끌한 거고요. 안 좋은 거는 다 자기가 뭐. 아니 진짜로 그렇고요. 네. 아 그러면 너무 말씀 재밌게 해주시는데 네. 주행 리뷰도 살짝 해주세요. 네네 주행 리뷰도 네 면허 있으시죠? 당연하죠. 일종 대형 있습니다. 일종 대형. 그럼 앞으로 네 앞으로 가겠습니다. 네.